네, 안녕하세요. 11월 21일입니다. 11월 21일이고, 오늘 제가, 물론 이제 원각경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동안거 공부하고 올리지만, 사실은 원각경 공부 중에 가장 그 삼마발제, 사마타, 선나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삼마발제입니다. 삼마발제는 변화, 육경, 보살,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삼마발제에는 낙처, 생각하는 힘, 육경, 보살, 서원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살이라고 그러면은 좀뭐 관세음보살이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게 실제로는 우리 삶에서는 집에서 가족을 거느리고 회사를 누군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군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뭐 대통령도 국가와 국민을 잘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고 부장도 사장도 아빠도 엄마도 이걸 잘 하는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과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역사적으로 제일 잘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제일 잘한 사람이 이제 이세민이라고 그 당나라 그 당태종이죠, 당태종. 그이 사람이 쓴 책이 삼마발 이 사람이 쓴 책이 정관정요라는 건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이 유튜브 회원 중에 12,000원 내는 그 특수 회원들 그뭐뭐 멤버십 회원 예, 멤버십 회원 뭐몇몇분안 되지만 아무튼 그분들한테 공개를 했는데 지금 원각경 공부하시는 분들 동안거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에피소드별로 나눠서 제가 외부 강사님 모셔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피소드별로 하는 거니까 이게 뭔지 일단 뭔지 모르더라도 삼마발제랑 관련되고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있고 원각경을 하시는 거는 그 이제 나중에 팔만 금강신장님들이 뭔가 이렇게 해주시는 하는 그 선거 공약이 있잖아요. 팔만 금강신장님에게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자기를 가르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멤버십 회원만 해드리는 거지만 한번 원각경 공부하시고 동안거 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오늘 8편에 일단 나눠서 갑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메가 스터디 자회사인 메가 MD에서 공무원 시험 중 하나인 자료 해석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최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정관정요라는 당태종의 신화와 이야기를 엮은 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군주가 될수 있을까? 당신은 군주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당신은 군주입니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군주가 아닌데, 나는 군주일 수 있겠네, 나는 군주인데 하는 답들이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군주입니다. 그렇다면 군주는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왜 군주인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군주인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관정요가 일단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관정요라는 것은 측천무후 시절 사관인 누가 오긍이라는 사람이 당태종과 신하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오긍이라는 사람이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당태종 시절이 여러분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이 의도를 생각해 보시면 당태종 시절이 어땠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긍이라는
이 사관이 당태종의 이야기를 적었다라는 것은 당태종이 어떤 귀감이 될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천무부터 그 후대의 왕까지 어떻게 제왕이면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써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관정요라는 책들이 여러 편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여기서 김원중 선생님이 옮긴 이 책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편마다 에피소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들을 모두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대화들만을 추려내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저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의 말이 및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 보시고 나는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그것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점점점 큰 군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신은 군주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모두 군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예시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계좌가 모두 다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그 계좌가 어떤 은행 중에서 하나의 은행을 선택하셨을 것이고, 그 은행 중에서도 여러 가지 통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와 부합한 통장을 선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요즘은 여러 은행들을 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주계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가장 맞고 편리한 상황으로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신화를 거느리고 있는 군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하는 더 나은 삶, 더 좋아지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나는 군주를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정의를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자, 군주라는 것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 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인생의 주인은 또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는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란 상황을 어떻게 복합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무엇을 가진다?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배우고자 하며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린 이유는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몇 억을 가지고 있다, 얼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따지면은 군주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군주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인생의 주인이란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한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단편적으로 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이 360도가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각적으로만 보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볼수 있는지 오늘 대략적으로 또 한번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셔야 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농경 사회였다면 농경을 배우는 것이 다였지만 요즘은 디지털 세대에 있어서 요즘은 더 나아가서도 디지털과 지금 현실이 결합되는 가상 현실, VR, AR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순간적으로 놓쳐버리면 그것을 따라가기가 매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세상에 호기심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의 동생의 예를 잠시 들려드리면, 저희 동생은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카드를 어떻게 꼽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제일 처음 당황했던 것이 카드를 꼽아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카드를 어디에 꼽아야 하는지부터 몰라서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 유행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군주된 하나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고시라는 5급 공채 시험의 공부를 좀 오래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실패를 했던 것을 지금에서 되돌아보면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는 배운 것을 복습하고 내 것으로 다시 재소화시켜서 저의 글을 적었어야 되는데 그냥 남의 글을 보고 뺏기는 것이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시험에서 합격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마시고 배운 것을 실천해보므로써 그 실천에서 배우는 그 지혜를 군주로서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신데요. 여기까지신데 제가 이걸 왜 하느냐. 기감, 제가 목화, 토, 금수 기감 훈련이라는 걸 했는데 정말 기감이 완벽히 열린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종이하고 돈하고 수표하고 놓게 되면 제일 그 눈을 감고 해도 돈을 딱 찾아냅니다. 왜 모든 물질에는 인간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눈을 감고서도 돈과 종이와 수표에 대해서 돈은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고 수표는 아주 미약한 에너지를 갖고 있고 종이는 그거보다 더 미약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마타와 삼마발자와 선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한테 전해주게 되면 그 금강 원각경의 호법신장들이 재물이 풍족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딱 맞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최기엽 선생한테 부탁해서 한 거니까 아무튼 오늘 에피소드 나오기 전에 예,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 수처작주 입처개진의 수처작주가 되려면 경영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인생이건 가족이건 회사건 예, 거기에 대해서 오늘 첫 한 꼭지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